세븐이 네, 최고 시장이니까 세븐 다시 시작 네, 네 다시 또 초록이잖아요 그 사이에 네 자 여러분 이재명 TV를 시청하시면 첫 번째 할 일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야간이 돼서 네. 조명 상태가 좀 엉망입니다. 네. 초대는 했는데 아이고, 조명 네. 상태가 나빠서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제 차보다는 좀 상태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제 차는 이 위에 조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걸로 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 핸드폰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처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니까 더 귀신처럼 옆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네, 아, 이제 잘 보이나요? 보셨어요? 아, 좀 괜찮은데요? 그래? 사실은 이 조명도 있긴 한데 그거 조명 괜찮은데요? 각도가 네. 뭐예요, 이거? 상가면 이런 거 좀 팔거든요. 네. 네. 저도 좀 사서 차에다가 해놓으려고 지금. 근데 이것도 네. 무슨 제한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 시청자가 너무 안 느는데, 설정을 뭘 만졌는 거예요? 예정. 이게 설정 자체를 스트리밍 되기 좀 일부인가요? 8시 이거 아닐까요? 이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부 공개로 돼 있네. 네 일부 공개로 돼 있어요. 네네네. 네, 네. 설정을 바꿔 보세요.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변경 중. 아 그렇참. 대기는 다른 의미 없는 게 된 거죠? 이걸로 가요? 네. 됐나요? 하여튼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안 됐나요? 짜잔, 짜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게 다 보여. 이게 우리가 맞추어라.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네. 이렇게 아 이게 뭔가 기계치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네. 우리가 약간 이게 설정을 뭘 잘못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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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내가 보기엔 여전히 설정 상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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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0. 네. 잘 보이겠어요. 네. 정상적으로 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이제 시작해도 되고. 무려 30분 시간 됐습니다. 오, 네네네. 네. 2,000명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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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 사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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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이현주 후보님. 네. 몇 번이죠? 제가 6번입니다. 6번. 네. 네. 그래서 대표님, 이게 지금 할게 원래 이런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네.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원래 36 가보라고. 아니 그래서 대표님 저 구구단을 하셔야 돼. 구구단을요. 아, 그래? 구구단을요. 대표님 36 뭐죠? 4
369 아니고요. 뭐 그게요. 369구단요. 36 뭐예요? 18. 네. 아, 그건 여기 아닙니다. 36. 18. 네. 18하고 뭐죠? 그래서요. 36. 18. 네. 그래서 36, 18이잖아요. 36, 18이 뭐죠? 18일.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어렵다, 이거. 어, 18일이 다른 중요한 날이에요. 18일이요. 우리 전당대회 날입니다. 다른 연구를 해보세요. 36, 18입니다. 36, 그래, 36. 네, 네, 36. 한번 해, 아,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돼, 그 아까 내가 말했어. 나 예외 없이 안 해. 6번. 네, 6번. 6번 이거 하면 진짜 어렵겠다, 그죠? 네, 이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거 어떡하지? 아, 네. 6번. 네. 5번을 초과하면. 네, 조금 힘들어요. 손가락이 잘 안 되죠. 분리하겠어요. 네, 네. 분리하고. 뭐 이름으로 해야죠. 뭐 이름으로 승부를 해야죠. 아, 네. 그래도 뭐, 네. 그냥 이때 사실은 이름 다 외우시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 전당대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전당대회 그때 사람들이 너무 잘 하시거든요. 네, 다들 쟁쟁하시고 점점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점점 캐릭터가 생기시는 캐릭터. 아, 네. 분류가 되네. 네. 분류가 돼요. 처음에는 다들 탐색하시다가 탐색하시다가 점점 각각의 캐릭터가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각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자기 각이.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개성이 이제 막 나오는 중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지막 수도권 갈 때쯤 되면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저 단상을 벗어나서 네. 다들 그거 하실 것 같아요. 다들 저도 그렇고 네, 지금은 이제 혹시 실수할까봐 이거 보고 하는데요. 네. 그냥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제 마이크 들고 이제 활보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오전에 우리 방송한 게 지금 조회수가 8만? 7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잼카 초대석이라고 해서 네, 네, 네. 네, 이재명 TV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재명 TV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6번 이현주입니다. 6번. 안녕하세요. 6번. 네, 6번 이현주입니다. 너무 어려워.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거 이 전당대회 하면서 권리당원용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아, 네,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대중용으로 만들었는데 네. 거기는 이렇게 우리 당원들 말고 막 이렇게 막 그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또 싸우더라고요. 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만 주로 이제 전당대회 하니까 아. 그리고 전당대회 관심 없는 사람도 나가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이현주 TV는 그냥 그 아카이브로 해서 제 거를 모으고 이 전당대회 그것만 해가지고. 따로 그런데 구독자 그것은 뭐 보나요? 아, 그래서 근데 금방 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독자가 지금 현재 한 15,000명. 하루 만에? 한 일주일 됐어요.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곧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이, 이것도 요 구독자들 들어와 달라고. 아, 빨리 공부해요. 네네, 언중유걸. 이현주의 언중유걸. 아. 여러분 들어와서 구독해주세요. 네. 언중유걸. 네.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아마 10만 갈 것 같습니다. 네. 실버. 실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당원들. 네.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네. 언론 환경이 나빠서. 그렇죠. 사실 우리끼리 구독이나 공유를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정보를 공유하는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사실은 뭐 소통할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라이브를 가급적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댓글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사실 다 읽지는 그렇죠.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그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우리 요즘에 보면 회의 관련된 네.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어요. 좀 비싸긴 한데 네. 앞으로 그게 좀 보편화되면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되는 회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당에 좀 도입을 네. 해가지고 좀 싸지면 그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당원들 중에서 좀 아주 충직한 좀 이렇게 굉장히 로얄티 있는 당원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혹시 그게 만약에 이제 돈이 많이 들면 일부 이제 유료로 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당원들하고 회의하는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상임위 관련된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것보다 만약에 진짜 전문성 있는 당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네. 만들고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주 TV 언중6월 많이 네. 구독해 주세요. 네, 언중6월 네, 구독 부탁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하는 느낌은 네. 어떠세요? 근데 너무 타이트해요, 솔직히. 그죠?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점심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은 괜찮은데 아침 그러니까 두 번 하잖아요. 보통 하루에 네. 두 번 하는데 그 두 번째 프로그램 할 때 그 연설 준비가 안 돼요. 지금 하루에 세 번 잡은 것도 있어요.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연설 준비가 안 됩니다, 대표님.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욕심에는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하고 싶고 한데. 근데 5분 만에 뭘 하겠어요? 좀 그렇게 돼요, 사실은. 5분 만에 시간도 너무 짧고요. 그래서 막 시간 맞추다 보면 끝나고.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 한다. 조건은 똑같으니까. 네. 뭔가 그렇긴 합니다. 귀찮지 않으시니까. 네. 그거 아세요? 네. 제가 학원에 강사도 내가 잠깐 했었는데. 아, 네. 언제 하셨어요? 뭐 별거 다 했죠. 네. 아, 저도 근데 사실 학원 강사했는데 제가 한 얘기가 그 중에 하나 네. 있어요. 뭐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슬프잖아요. 네. 쉽게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네. 절대 좋아하지 마라. 어렵게 나왔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 또 조건 똑같으니까. 똑같다 그거. 비장한 네. 생각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다고 슬퍼하거나 네. 쉽게 나왔다고 네. 좋아할 필요 없다. 네. 똑같다. 네. 조건 똑같다. 뭐냐. 평소에 열심히 했냐 안 했냐로 그걸 판단하는 거다. 시험이 어려운냐 쉬운냐는 아무 상관없다.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5분 슬퍼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그래도 솔직히 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제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있는데 그래도 조직 선거 안 해도 되는 게 어딥니까? 돈 안 쓰죠. 네, 저 진짜 돈 안 쓰거든요. 아, 돈 안 써요. 요새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돈 쓰는 사람 내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네. 당의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4, 5억이 들었대요. 진짜요? 제가 전에 당대표 출마를 한번 해보려다 포기한 일이에요. 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을 나가보려다가 포기한 일이 한번 있어요. 그때 4억 든다더라고요. 그리고 당 대표 선거는 보통 20, 30. 그리고 당 옛날에는 이게 불법도 아니었고 당시 버스 지역위원회 버스를 안 주면 누가 옵니까? 그치 맞아. 대의원들 싣고 와야 되는데 그래야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모아놓고 했으니까 그거 말합니까? 각 지역위원회 불러 모아가지고 설명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나는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지역위원회마다 250한개인데 그러니까요. 250개 맞춰도 지역위원회 한 군데 100만 밥도 사야 되고 100만원만 든다고 버스 100만원만 들고 그러니까 그게 돈 봉투 사건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유물이 조금 남아있다가 이제 그 의심을 받은 거지. 뭐 팩트는 우리가 네, 모르니까 네 우리가 뭐
결과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조언 안 써요. 아 그럼요. 아니 진짜 저는 심지어는요 그 응원단 있잖아요. 그 입구에 오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응원님 이현주 의원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그 흔한 피켓도 안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대변인 그 피켓도 만들려면 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천에서는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그 서울 저 용인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그 지지자들 좀 가달라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만 해도 대구 경북만 해도 여기가 내려올 수가 없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경비 교통비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해버렸거든요. 그게 불법이야 근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뭐지? 그냥 여기에 지지하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지지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그 무슨 수건 같은 거 이런 이 무슨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아, 왜 여기는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중구난방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질서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다들 그냥 자발적인 지지자. 네, 자 그냥 갑자기 급조된 자발적 지지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왜냐면 돈을 안 썼다. 대표의 그 지금 피켓던 사람도 다 지금 자원봉사들. 아, 네, 근데 다 그걸 다 지혜마다 얼굴 다르잖아. 맞아요. 옛날에 올 때 똑같은 사람들이 식구 다녔거든요. 네. 입당 주고. 네. 지금은 지역에서 우리가 사람을 자원봉사를 선착순으로 끊어가지고 10명인가를 네. 봤는데요. 대표님, 그래도 대표님은 지지자가 자원봉사자가 많으시잖아요. 그게 조금 색깔이 좋은데요. 저는요, 그 정도가 안 되니까요. 진짜 이렇게 막 무지사하거든요. 애정이 있으면 되지요. 나든, 이건 혁명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다른 후보들한테도 잠깐 했는데, 만약에 네. 이번에 당원 당규를 바꿔서 바꾸지 않고 네. 저번처럼 예비경선을 중앙위원 전원으로, 전원 중앙위원만으로 컷오프를 했으면, 아, 그럼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안 나왔을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고. 네네네. 안 나왔을 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솔직히. 힘들 것 같다. 그죠? 네. 지금은 이제 50%는 권리당원. 네. 50%는 네. 중앙위원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 기반이 없어도 당원들이 지지하면 나올 수 있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뭔가 이렇게 조직으로 막 하는 그래서 대표님 진짜 이거 그 생각나세요. 10년인 전인가요? 네. 성남시장 하실 때. 네, 할 때. 내가 이은주 후보님의 노당위원장 선거를 도와줬다가. 네, 그때. 난 뭣도 모르고. 아, 그때 뭣도 모르셨어요?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약간의 사단이었던가 봐. 아, 출발이었던가 봐. 그게 그때 저기 전해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요. 그때 아 저는 사실 너무 순진한 때였잖아요. 되게 젊을 때였으니까 그냥 패기로 아니 내가 뭐 도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 근데 사실은 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빵빵한 네. 그 주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삼철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저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말하자면 주자의 그렇죠. 그 저 측근 중에 측근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전해철 후보가 도당위원장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저 왜 거기 도전하냐.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그냥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도 재선 됐으니까. 근데 칠 줄 알지만 당에서 이렇게 이런 선거가 어떤 건지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딱 나갔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모르는 이재명이. 아 근데 진짜 있잖아요. 그때 딱 두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아 세 분이야 세 분. 네, 저 기억나요. 누구였어요? 네 정성호 의원님하고. 아 그랬어요? 네 임종성 의원님하고. 아... 그 다음에 시장 중에 이재명. 네 이재명 시장.
거기다가 근데 제일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가 조직이 좀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그 밥도 사주셨잖아요. 밥도 정자동에. 네. 밥도 사주시고. 순봉교회 앞에. 네. 그러니까요. 밥도 사주시면서 엄청 진지하게 그때 아침 먹을 때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누굴 보내주셨냐면 김용씨. 네.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오, 저분은 뭔가 되실 것 같다. 밑에 사람이 그냥 딱 보냈는데 저한테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낼 파견하면 대충대충 하거든요. 대충대충 하죠. 근데 우리한테 와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될 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아 뭔가 되실 것 같다 이랬는데 아 근데 그때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한테 제가 이제 무슨 모임을 하잖아요. 시의원 도의원들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간담회 한다 하면 처음에 한 20명이 오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에 딱 갔는데 아 없어. 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어요. 다 오기로 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간 거예요. 갔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내가 약속 장소 잘못 알았나? 근데 다 안 나타나. 그래서 전화를 해보죠. 기다리다가 그러면 다들 뭐라고요? 미안해요. 왜 거기 나타나면 그러면 죽을 줄 알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 죽는다. 공천은 구사하고 너 이런저런 협박까지.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지방선거천이었으니까 2015년인가 뭐 그때 16년인가 그때 쯤이었을까 17년 18년 17년 18년에 경선을 했으니까 18년에 한 거죠. 하여튼 그 지방선거 전에 했던 경선이었나 17년이었나 그러면 아니 그 전이었을 거예요. 16년에서 18년에 경선 공천했던 거예요. 제가 당을 떠난 게 2017년이었거든요. 16년에 그러니까 15년 하면 17년에 공천 안 했고 네. 18년 공천을 네. 했기 때문에 16년 선거였겠네. 네.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그리고 나서 제가 광명에 이렇게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찰들도 그때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표님도 지금 뭐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막 이렇게 아이오들이 막 왔어요. 광명에. 네.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조사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 했던 게 저 순진했거든요.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 이런 걸로 뒤지는구나. 네 무섭잖아요. 뒤진다는 거예요? 뒤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뒤진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진짜 무섭고 막 여러 가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당 떠나는데 영향 미쳤죠 그게. 네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진짜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당위원장 그 연설할 때요. 체육관에서 제가 막 울었거든요. 연설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 연설하면서 울고 난리냐 막 그랬거든요. 그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도와주신 세 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번에 이제 그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저는 사실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옛날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당에 도움이 될 당에 네. 외연학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네, 정성호 의원께서 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죠. 네. 고생하셨네요. 네. 집 나가니 개고생이죠. 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집 나가면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안 나가고 그냥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게 더 나아. 근데 또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경험은 했어요. 정말 할 수 없는 경험.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또 귀한 경험했죠. 그죠. 밖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 집이 귀하다는 걸 알겠지. 그래도 찢고 붓고 싸워도 집이 낫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솔직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아, 그다음에 무슨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박근혜 정권 시대잖아요. 네. 아,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그 국정, 그러니까 적폐청산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과도기 속에서 보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그때 윤석열 한동훈한테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 검찰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보수들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그 기저층에서 검찰의 칼에, 그러니까 적폐청산 내지는, 그러니까 이 탄핵은 다 끝난 상황에서, 탄핵은 다 끝났는데 검찰의 칼에 계속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윤석열 한동훈이 민주당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들을 그들이 또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당했어요. 그거를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막 증오하는 걸 봤거든요. 그거는요, 저는 언젠가는 터진다고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어떤 앙금 같은 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의 눈에 피눈물 뽑으면, 그렇죠?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양쪽 진영에 피눈물 계속 뽑았으니까 인생의 섭리가, 그렇죠? 자연의 섭리.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인과응보라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죠. 정리해야죠. 진짜. 검찰을 이제는 정치에서 손을 띄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슬픈 일이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좀 그런 역할을, 저희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무거워졌네. 무거워졌네. 이것도 소통의 통로니까. 네. 지금 몇 등이에요? 아, 제 지금요. 아,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 일단, 오늘까지. 네, 종합. 오늘 저희 때까지요. 제가 오늘 경북에선 4등 했는데 또 대구에서 다시 5등 해가지고요. 아, 네, 종합. 네, 종합해서 아직 5등입니다. 워낙 지금 초반이고. 네. 워낙 소수만이죠. 제주, 강원, 뭐 적은 지역 뭐 올라산. 맞아요. 네. 아직 그러니까 10% 안 됐죠, 그죠? 10% 안 될걸요. 네. 강원수. 네, 그렇죠. 다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뭐 다 해가지고 한 3만, 2만. 네. 투표한 사람이 그렇죠. 몇백 명. 100%, 50% 넘는 거니까. 네. 아까 보니까 전체 권리당원이 11,000명? 14,000명? 네. 그러니까 25,000? 네네. 네. 25,000이니까, 호남의 한 개 지역위원회. 또 못한 거죠? 그 한 3만 정도 되거든. 많으면 25,000, 3만 되거든. 네. 그거보다 더 작. 수도권은 지역구 하나에 보통 많으면 8,000. 그렇죠. 보통 한 6,7,000, 8,000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지역구만 한 거죠. 지역 수도권에. 그렇죠. 뭐 좀 적은 데 해봐야 두세 지역이면 해서. 네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큰데. 네. 실제 전체 표 대비로 하면 얼마 안 되는. 5%?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초초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이야. 워밍업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설하는 거 막 이렇게 워밍업 하고 있지.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숫자는 적어도 표본으로서 가치가 커서. 네. 초기 여론조사, 그 경선 시작 전 여론조사 비율하고 거의. 네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제 오늘 뭐 발언이나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 이제 맞아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설한 내용들, 네. 네, 그 기조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네, 한다, 뭐 이런 거요. 또 자기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는 지점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아, 저 사람, 그냥 강조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자기 영역이. 네네, 영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보면 이제 계속 동진정책 그러니까 기사도 나왔던데요. 아, 왜? 네. 기사도 나왔어. 동진정책하고 이제 어쨌든 그 목사니즘과 이 미래 이제 경제 물론 이제 투쟁은 윤석열 정권하고 투쟁은 다 공통된 얘기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외연확장 이런 쪽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니까요. 네. 네. 그 부분에 이제 특히 동진정책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탄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죠? 탄핵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탄핵하는 과정 그리고 탄핵이 성공하는지 이후의 과정이 얼마나 잘 이게 잘 녹아드는지의 그 관건이 저는 동진정책의 네,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필도 네, 지난번에 저희 같이 얘기했을 때도 결국 문재인 정권 그때 당시에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확장이 되는데 그죠? 확장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면 이제 결국에는 아 이게 탄핵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원래 잘 녹아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이제 탄핵의 이 좀 과정? 네, 지금도 그 과정이라고 그 과정의 일부인 것 같아요. 반동.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렇습니다. 반동 왕정 그 복고 과정 그죠? 반동의 과정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반동. 네, 약간 워낙 우리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네. 되도록 오고.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다시 또. 다시 또 혁명이 다시 또 다시 하잖아요. 또 하고,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68년인가 뭐 좀 비극이 그런 이제 그 사회적 혼란이 68년 동안 반복이 계속 되는데 뭐 우리야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혼란을 종식시키고 원래 흐름으로 가야 되죠. 네,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것을 잘 정착시키는 게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 동진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민주보수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 협력하면서 이제 탄핵 이후에 그죠? 탄핵 이후에 그들과 어떻게 이 어떤 정치적 그 협상들을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뭐 큰 틀에서의 동지적 관계로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이제 저는 관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극단적 대립 상태? 대결. 네. 대결이지 정치가 아니잖아. 네. 전쟁이죠, 전쟁. 나 죽일라 그러니. 네. 네가 네 죽고 내 죽자 뭐 이거 이런 전쟁.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건 정치가 아니 이거.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존중, 상생, 포용, 통합. 네. 이런 길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질적 요소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해. 맞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요. 네.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이질적 요소를 용인을 못하면 나하고 다른 걸 못 견디고 제거하려고 하면 순혈주의거든요. 아, 좋게 얘기하면 순혈주의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죠. 상대를 절멸시키려고 하는 건 이거는 결국 내전으로 가요. 전쟁으로 가는 거죠. 전쟁으로. 지금도 우리 내부의 심리적 전쟁 상태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그런 게 예를 들어 살해 기도로 나타나죠. 그렇죠. 테러로 나타나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의자 던지고. 네. 이거 버리고 패고, 이게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걸 꼭 용인하고 그 속에서 이질적 요소를 시너지 재료로 삼아야지. 다르다고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토론을 해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정도 양보하고 그러니까요. 적정선에서 하고 네. 아, 원래 그게 정치지. 경쟁하고 네. 네. 결국 안 되는 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고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숨쉴 공간이 없어요. 왜 우리 그 법률 결정하다고 숨쉴 공간 얘기하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 네네네. 네. 이렇게 여지를. 네. 정치가 숨쉴 공간이 없어요. 정치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저 말하면서 제가 너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 그들의 그 검찰 정권 그 이 영웅 심리에 들떠가지고 권력을 잡고 양쪽을 다 이렇게 말아먹으면서 하는 그들의 그 검찰 정권이야말로 정치를 파괴하면서 사람들한테 증오심을 키우는 그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보면 뭐 한동훈 보면 말하는 족족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그런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을 상대로 그럼 싸워야지 이들하고 타협하고 무슨 뭐 연정을 해서 연합을 해야 된다 무슨 이상한 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연정을 해? 아니 왜 보면 아 죄송한 얘기지만 대표님하고 경쟁하러 나오신 그분 얘기하지 마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라도 이게 언론들이 아, 예. 왜곡할 거라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정치가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 보면 우리의 상대인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불이한 잘못된 대상하고는 지금은 어쨌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가 네. 바로 가나 일단 그렇게 해서 이건 바로 잡아놓고 이제 그런 좋은 정치를 이제 네. 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뭐 완전히 그냥 깡패 짓을 하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잘 타협해보자 네. 이건 또 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성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언제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긴 해야 돼.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현실 필요한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네. 해야 될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람직한 건 맞는데 이제 현실적이냐. 현실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이냐 뭐 그거는 예, 그것이 이제 있겠죠. 좀 그런 거죠. 저는 정치는 난 매우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너무 이제 도구마에 빠져버리면 정신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고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진짜 생각하는데 달라야 시너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사회가 평온해져요. 정치는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경쟁 심리를 가지면 좋은데 네. 적대감을 가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이 아닌데 네. 또 국민들이 싸운다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이렇게 보면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뭐 이렇게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사실은 많이 당해 보셨잖아요. 네. 그런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되게 있는데도 자꾸 막 이렇게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하여튼 뭐 그 저는 오늘도 그렇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이 되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시대를 만들고 이제 정말 민주당이 그 새로운 산업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그죠? 그러면서 실력을 보여요. 예, 그렇게 좀 뭔가 해보자. 이 과거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민주당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그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지지를 받는 거지 무슨 일극 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그것은 그 레토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도전을 하시라. 지지. 나는 다른 데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부러 뭐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주권자, 유권자의 뜻을 왜곡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 왜 그리 지지를 많이 받냐. 우리 사실 그거는 선택권자, 권한을 가진 사람들 너 왜 이리 많이 한쪽만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그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상대방이 하는 얘기는 더 웃기는 거죠. 아까 저기 김정은이냐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논평하라고 아까 마이크를 대서 부러워서 그러나 보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공산주의 체제에 지지를 강제하는 거 강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건 다르죠. 그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같이 보지? 아니 그거는 이렇게 도전을 해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을 해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도전해가지고 다른 아젠다를 내놓고 이렇게 그 경쟁하면 되는 것이지. 경쟁이 다 이렇게 개방돼 있는데 말이죠. 6번. 6번. 네. 하여튼 뭐 저는 어쨌든 지금 치열하게 지금 5등이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하나씩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님, 다음 주는 그래도 제 고향인 부산입니다. 그러시군요. 거기는 또 정치적 지지 기반도 조금 있기 때문에. 불견. 네, 부산은 제가 정치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 당원들이 응원을. 지금 이렇게 딱 상상을 최고위원 자리에 네. 누가 어울리지? 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굴 지지하고 말고 이거는 이제 있겠지만 매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잘 파이팅 다 우리 편이라 내가 누구 편을 들긴 좀 어렵고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고생했어요, 이틀 동안.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지금 시청자가 7,000명 됐네요. 네. 이현주 의원의 실력이. 네. 화이팅! 네.